식사를 하면 떠오르는 썸 디저트 제일 좋아하는 건 콜라 누룽지 you know that 쭈쭈바 you know good 캔커피 이랬던 나 내가 너를 만나고 신세계가 내가 촌스러웠지 지배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쭉 음악 순위 프로그램 1위를 독식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무대 위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남자들. 다섯 번째 미니앨범 에브리바디 돌아온 샤이니입니다. 샤이니!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샤이니의 종현씨, 키씨, 태민씨 세 분 오셨습니다. 네. 네. 어우, 쏙 들어왔는데. 쏙 들어왔다가 쏙 나갔어. 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종현씨.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네. 어디 갔어요? 아, 두 분은 또 다른 스케줄로 인하여. 민호 군은 지금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요. 네. 네. 드라마 때문에. 제목이 뭐예요? 메디컬 탑팀입니다. 아. 드라마 제목. 메디컬 탑팀에서 선생님 역할을 공중파 드라마인데 아니 넌 이제 청취자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예. 예. 좀 더 예. 알려주시려고 네. 그리고 온유씨는? 아 온유씨는 지금 휴식 중입니다. 네. 휴식 중? 아 지금 네네네. 목을 좀 다쳤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하여 네. 무리한 스케줄을 피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서 네. 같이 SM타운 콘서트 했을 때 아, 좀 너무 안타까웠어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아픈데도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형이죠. 항상 열심히 해주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 샤이니 세 분 모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샤이니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궁금한 것들 또 샤이니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 다 보내주세요.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는 무료입니다. 먼저 세 분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1위. 아 예 감사합니다. 다 1위 하고 있어 이제. 뭐,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는 뭐 노래 발표할 때마다 다 1위를 하니까. 아, 예, 아닙니다. 어때요? 오늘도 1위 와이스 시리즈 못했는데요 뭐. 에이 그 참. 그건 네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어땠어요 우리 태민씨 오늘도 1위 했다면서요. 네. 아, 일단 1위를 받은 것만으로 일단 너무 기쁘고 일단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1위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계속 그 마음이 계속 생기나? 눈물 나고 막. 저는 원래 맞고. 눈물이 좀 잘 안 나요. 안 울고. 태민은 한결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약간 후보에 올랐다거나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부담감. 저만 1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팬분들도 네, 다 생방송으로 예. 지켜봐 주시고 있으니까 그쵸. 뭔가 못하면 죄송한 거죠. 마음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하고. 네. 아유 뭐 또 걱정 그래. 네. 정연이 씨가요. 샤이니 오늘 엠카운트다운 1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홍은미 씨 오늘 오빠들 무대 의상 입고 오신 거예요? 제복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컨셉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번 저희 이번... 멤버들끼리도 얘기했을 때 샤이니 의상이 너무 좋다. 오, 그리고 키 씨는 항상 반바지를 입잖아요. 네. 반바지 너무 잘 어울리고 아, 그런 와, 얘기를 감사합니다. 좀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리가 이뻐. 저희 관리해요? 아니요, 뭐랄까요. 아 관리를 하긴 하는데 해야죠. 반바지를 이제 저희가 다 바지가 달라요. 다섯 명 심지어.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스타일이 네. 본인의 디테일이 약간 좀 맞게. 네. 반바지를 본인이 좋아해서 입는 거예요? 아니요, 좀 뭐랄까 저희 배기도 있고 스키니도 있고 반바지도 입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어울리는 거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반바지에 삭스 신는 걸로. 아 남는 거. 아니 그런 거 원단 남은 걸로. 원단 좀 남은 걸로 반바지 만들어서. 아 이거 아니 반바지 만든 키. 반밖에 안 남았네. 아니 다리가 이쁘니까. 네.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우리 키 씨가. 네. 슈키라 스페셜의 DJ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없을 때. 단골 손님 아닌가요, 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사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우리 둘이 DJ인 것 같고. 우리 게스트 모신 거 그렇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왔어요. 네. 어때요? DJ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잘해. 재밌었어요. 진짜 잘해요. 동안. 재밌죠. 하는 동안 그러면. 진짜 재밌었고 좀 오는 게 계속. 좀 설레이고 뭔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이 있으면 DJ를 해보고 싶어요. 모니터 했어요 두 분? 아니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했겠지. 저는 려욱이 형이 하실 땐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하시니까. 매일 하시니까. 그렇군요. 그런 함정이 있었네요. 형이 인연을 했어. 맞아요. 인연에 두 번 들었나? 네. 우연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니터를 안 해요. 서로. 네. 운전 중에 듣거나 우연히, 뭐 그런 우연히 편이어서. 아 키 씨 뮤지컬 했었잖아요. 네. 우리 멤버들로 가서 이렇게. 저번 거는 보러 왔었는데 저번 작품은 이번 작품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하긴. 네. 저를 뮤지컬 보내놓고 나면 다른 멤버들이. 근데 안 오면 좀 속상하다. 네, 사인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섭섭하더라고. 나도 저도 그 하이스쿨 뮤지컬 했을 때 네. 멤버가 반만 왔어요. 아 정말요? 반이라도 온 게 되게 감사한 건데 네네네. 바쁘니까 다들 네. 안 온 멤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아 저 한 명도 안 왔는데 자꾸 다른 팀 사람들 오고. 하지만 키군의 네. 뮤지컬은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잘하니까. 그리고 네. 더군다나 옆에서 있잖아요. 너무 많이 불러주고 또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연습하는 옆에서 거를... 계속 연습하는구나. 맞습니다. 대사를 자꾸 외워놔요. 누가 그럼 제일 외워놔.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대본 뭐 리딩할 때 아무래도 온유 형이 아 온유 씨 네, 경험 유경험자니까 무슨 소리, 내가 제일 많이 받아주잖아요. 아 맞아. 기억나는 거 얘기해주세요. 아니 나는 그냥 한번 해봐요. 저는 그냥 마네킹이에요.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구나. 뭐 붙잡거나 밀거나 뭐 그런 거 제가 다 받아줘요. 안 봐도 이제 다 네. 형이 어떻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다 바쁘니까. 아 그럼 일단 세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먼저 종현 씨는요. 예예. 예. 아 교통사고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정말 죄송했죠. 그때 저희가 활동을 앞두고 제가 드린 거 활동 맞바지에 갑자기 또 제가 그렇게 부주의로 인하여 네.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다 나았고요. 네, 다 나았어요. 아 그럼 된 거지. 뭐. 빨리 나았습니다. 회복이 빨라요.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 네. 빨리 이렇게 빡 해갖고 빨리 나았어요. 야 그리고 종현 씨가요 네네. 샤이니 앨범에 자작곡을 쭉 실어 왔었어요. 예, 뭐 작사도 하고 예, 계속 써서. 근데 이번에는 작곡? 네 이번에도 전 사실 샤이니 작사? 앨범에는 네. 다 작사로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그 아이유 씨 아이유 씨한테 곡을 또 우울시계 운 좋게 네, 우울시계라는 곡을 저 들어봤었는데 아 정말요? 좋죠. 감사합니다.
아, 좋더라고요. 들어주셨군요.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운도 받고. 아 정말요? 그랬죠. 아이유야 씨한테 좋은 건가? 아니면 종현 씨한테 좋은 건가? 그게 저작권료는 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아 그 좋네. 그러니까 한 다운 받았으면 저한테 한 10원 정도. 10원 안 왔을라나? 어, 네, 뭐. 10원 제가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서 만든 거예요, 오윤 씨? 아 그 곡은 그냥 이렇게 제가 부르려고 쓴 노래였는데 운이 좋게도 아이유 씨가. 저는 편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평소에 좀 친분이 있구나. 네, 친해서 네. 의논을 하려고 보냈는데 아이유 씨가 듣고 이거 나 앨범 준비 중인데 자기 맞아. 앨범에 수록곡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길래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치. 최고인데 지금 1등인데 1등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태민 씨랑 키 씨는 전 잘 됐다 싶었어요. 잘 됐다. 우리 씨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아니 된 건데. 태민 군은 아, 네. 너무 우울한 감성이 부족해서 안 돼요. 너무 그냥 해맑아서. 해맑아? 네, 해맑아. 저 해맑죠. 좀 더 우울해진 다음에 오세요. 해피해피해. 해피해피해. 뭐 결혼도 했으니까. 우울할 틈이 없겠죠.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종현 씨 SNS 자주 글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샤이니 멤버들 엽기 사진도 많이 공개한다고. 아 저희들끼리 좀 재밌는 사진이 많이 있으면 저희만 보고 웃기에 좀 아까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팬분들이나 좀 저희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웃음을 드리려고. 얼마 전에 할로윈 파티 사진 올렸었는데 네. 키군도 SNS에서 굉장했어요 진짜. 저도 봤거든요. 네. 아 그죠. 되게 재밌었어요. 누가 분장 그 다 같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네. 하자. 네. 그런 그래서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 콘서트로 갔었잖아요, 같이 SM타운 콘서트로. 그래서 일본에 또 코스프레 용품이나 좀 그런 파티 용품이 샀구나. 많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해서 넘어왔어요. 새벽에 단체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출국해가지고 아 입국해서 네. 싹 들어왔는데 네. 태민 군 거를 준비해서 왔는데 사 왔는데 태민 군이 망토를 집에 일본 숙소에 두고 오고 칼을 갖고 왔는데 공항에서 걸렸어요. 위험하다고. 아 그치 걸리지 당연히. 그 칼이 근데 그 가짜라도 걸려요. 가짜 칼을 걸리잖아요. 그걸 네. 몰라서 안타깝게.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웃긴 건 광선검이었거든요. 광선검이 아 누가 봐도 이거 가짜다. 스타워즈 광선검이었는데. 아 막 그거였는데. 곡걸이었는데 그거. 부잉 소리도 나고. 아 그럼 안 줬어요? 네. 아 그거는 지금 숙소에 잘 모셔놨고요. 아, 일본 숙소에 놔두고. 네 다시 이렇게 검사 받고 다시 잘 좋은 그랬구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참. 넘어와야겠죠. 아이고 참. 아 어쨌든 팬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네. 할로윈 파티도 굉장히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네. 야 그리고 우리 태민 씨 네. 요즘 결혼 생활 굉장히 아, 어떠신가요? 그냥 네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짜증 나고. 네 되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옆에서 봤을 때 손나은 씨 네. 어때요? 되게 착하고 너무 착한 친구야. 실제 모습이랑 그 네. 방송 이미지랑 똑같나? 뭐 일단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착하다. 그러니까 아, 되게 착하다. 귀여운 동생. 예. 이렇게 느낌?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진심이에요. 귀여운 동생으로 정리. 귀여운 동생으로 정리. 네. 아 정말? 네. 아 그러면 나은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나은이 가장 큰 장점은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네, 되게 순수하고 뭔가 조금 거짓말 좀 잘 안 하고. 아 진짜? 네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우리 태민 씨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네. 진짜 착하고. 그렇네요. 가장 저희들 중에선 가장 친하니까요. 이 네 명 중에선.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헨리 씨가 트랩으로 활동할 때 태민 씨가 또 도와주고. 아 예, 헨리 형이랑 그때 기회가 돼서 트랩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SM 그 타운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현장에서 맞춰보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했었죠? 네, 오랫동안 안 했어가지고 이게 잠깐 기억에서 없어졌더라고요. 잠깐 그분이 나가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하다가 실수를 좀 했는데 이틀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헨리 형이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다 실수해. 네. 아, 그래 했었구나. 근데 헨리 씨가 규현 씨랑 태민 씨 중에서 태민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다. 규현 씨를 버렸어요. 너무 고맙네요. 그런 것 같더라. 아니 근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둘이 계속 얘기하고 춤도 잘 추고. 둘이 듀엣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콜라보로. 그런, 얼마 전에 헨리 형이 계속 만나면 형, 내가 이거 썼다고 들어보러 같이 하자고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정말로? 좋다고 하자고. 좋다고? 네. 아, 둘이 잘 어울려. 네, 네. 둘이 같이 있더라고요. 자주 요즘에. 그러니까. 네.
야, 좋습니다.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앨범 나오고 난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스키라에. 아, 네. 근데 너무 바쁜지라 또. 네. 저희도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스케줄이. 그러니까. 해외 스케줄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질문과 미션 모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캐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샤이니의 Everybody 듣고 올게요. 맞습니다. 좋다. 지금 정세희 씨가요, 샤이니 중에서 제일 야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야한 사람? 섹시한 사람? 누가 제일 야합니까? 키군.
객관적으로.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키군이 가장 예. 네. 키야? 객관적이니까요. 아 나요? 아 뭐 제... 민호 씨 다 포함해서 온유 씨까지 네, 뭐 다섯 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태민인 것 같아요. 아 왜? 왜? 왜냐하면 요즘에 자꾸 무대에서 성숙미를 발산하고 그래요. 농염해졌나요? 네, 뭔가 내세적이고 내가 이제는 뭔가를 안다. 태민 씨가 뭔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1이에요. 21살 네. 가장 야할 때죠. 아닙니다. 한창 때는 한창 때요. 21살이면 뭐 아유 난리 날 때 네. 바로 그때예요. 아 기억도 안 나. 21살. 네. 데뷔는 하셨나요 그 나이에? 21살에. 전 19살 때 했죠. 아 슈퍼주니어. 그랬으니까. 그죠. 여우경은 나이가. 그게 그때구나. 지금 박채연 씨가요 키오빠 4단 애교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밖에서 PD님은 잠깐 줌을 쫙 당겨주세요. 어허. 예, 네, 키 씨. 피곤하게. 그러면 키 씨가. 4단 콤보 애교를. 어, 금방 그 애교, 오! 지금 애교인가요? 어디 있는 거, 이건가? 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요. 해주세요. 네. 다들, 어, 깜짝이야. 자, 카운트. 카운트 좀 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아, 예. 네 그래요. 제가 또 하라면 하죠. 정말 키구는 철면피인 것 같아요. 아 잘해. 좀 뺄까 이제? 아니에요. 근데 키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좀 뺄까요? 아 이 웃음소리 좋아하나. 네, 키군의 저 호탕한 웃음소리. 8967님이요. 샤이니 6년 차인데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그래, 궁금해. 그래 6년 차니까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게 어, 팬분들은 네. 저희의 모든 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돈 관리도 궁금하신 거예요. 굳이 부모님이 하시는지. 각각 다르지 않아요? 뭐, 돈 관리도? 네. 저는 아버지가 금융 쪽에 계셔가지고요. 많이 이만큼 불려주셨어요? 네. 어... 본인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펀드나 뭐 이런 거. 네. 떠나시기 그 뭐야 은퇴를 하시기 전에 저한테 모든 비법을 전수해 아... 주시겠다며 진짜? 지금은 본인이 이 직업을 하고 있으니 네. 돈 관리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되게 1년치 큰 용돈을 받고 그냥 아, 그 안에서 네 제가 해결을 하는. 나중에는 어쨌건 다 돌려주실 네, 테니까요. 네, 크게 그럼... 불려서. 1년치 용돈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잠깐 써주면 안 돼? 아 이렇게 제가 써주면 코드로 제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어, 어차피 아 얘기는 안 할게요. 1년치 용돈 잠깐만 얼마야? 어... 정말? 네. 이거 꽤 받나 봐요. 지출이 많아야 세 그래요. 세금도 뭐 네. 많이 쓰는 만큼 또 이렇게 많이? 네. 네. 줘봐. 절세가 되니까요. 맞나요? 형 얼마? 1년에 얼마 쓰세요? 1년 저는 그렇게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와. 이게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 나름대로 저축을 하고 네. 저 나름대로 12달을 굴려라 약간 이런 식이어서 아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걸 해주신 좋은 걸 많이 알려주시네요. 지금 제가 너무 큰 돈을 만지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네. 얼마일까 여러분들 네, 지금 다들 맞아요. 뭐 얼마? 근데 나도 궁금해. 나 이따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해요 태민 씨는 돈 관리? 아 저도 부모님이 해주세요. 부모님 해주시고 태민 씨 저기 종현 씨 저는 거의 제가 하는 편이어서 본인 네. 직접? 예 어머니랑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요 모두 대부분 제가 아니 그 안녕하세요 보니까 종현 씨 어머님이 굉장히 예. 우리 아기 뭐 맞아요. 애들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종현이 아, 형 어머니 오시면 저희가 네. 마냥 다 아들이 된 것 같은 네. 친아들이 된 것 아, 같은 정말?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친구들한테도 다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어린이집 어머니 아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몸에 많이 배신 것 같아요. 되게 다 다정하세요? 애기처럼 보이겠죠 또. 그렇죠? 되게 다정하세요. 어머님 눈에는. 네. 아야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아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야 되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네. 세상의 진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갇혀버린 텍스트를 넘어 살아있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 이것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인 안산대학교의 실용철학. 안산대학교 40년 그 너머를 향해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스마트폰에서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음악 조금은 답답하셨죠? 인길에서 나온 아웃도어 스피커 익스케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의 편안함. 인길 고유의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인켈 아웃도어 스피커 익스케이프. 내일의 슈퍼스타를 키우네 신한 S파워 신한대 학교 신한대학교. 영화 동창생에서 리명훈 역을 맡은 갑 최승현입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 하나뿐인 가족 동생 혜인이를 구하려면 공작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혜인아! 조금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갑 최승현 주연의 액션 드라마 동창생 11월 6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전세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한주택보증이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전세보증금 이젠 안심이시죠?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샤이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현씨, 태민씨, 키씨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들 문자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번쯤 듀엣해보고 싶은 여가수 있나요? 하셨는데 짧게 누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태민군. 잠깐만 형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듀엣을 좀 해봐서 전 태연 누나랑 해보고 싶네요. 태연씨 좋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너 한풍제약 TV 광고 봤어? 한풍맨 치질엔 치질의 방 치질해. 그런데 왜? 치질도 이젠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질 해방! 한방 해결을 드리고 싶은 한풍제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방의 힘 한풍 한풍 한풍제약.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레미떼, 새 아이템 감각적이네. 레드 오모, 고객 수준 봐. 비결이 뭐야? 다, 거기. 성공한 쇼핑몰은 다 한다는 카페24. 750명 전문가들이 트렌드 분석부터 마케팅까지 다 해준대. 온라인 쇼핑몰, 다 해주는 카페24에 맡겨라. 성공24, 와우, 카페24. 빌레오, 들어봤어요? 시원한 물을 바로 깨끗하게, 거기 얼음까지 펑펑펑, 와우! 그것이 바로 우리 집 정수기 빌레오. 세균 걱정 없지 빌레오. 깨끗한 정수기 빌레오. 한입 빌레오.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이란 촉수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기스해요 우리 함께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에브리바디로 1위 독차지하고 있는 샤이니의 종현, 키, 태민 씨와 코너를 지배하는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샤이니가 나왔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샤이니 바디 퀴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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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퀴즈 재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요? 근데 동방신기 와서. 다리 길이 됐었나? 등 길이 됐었나? 뭐 그런 걸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팔목 둘레잡기 뭐 이런 거. 팔목 했었다 그때. 네네네. 누가
혜민 씨랑 저랑 해가지고 14점 몇 나오고 제가 막 이랬을 거예요. 네, 그랬던 거 했었던 거 같아요. 팔목재기. 제가 왜 기억하고 있지? 네. 오늘은요, 샤이니의 종아리 둘레를 제목으로. 종아리 둘레. 나 굉장히 두꺼운데 지금? 종아리에 지금 두꺼운데? 지금 다들 무대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또 11시여서요? 네, 춤을 추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펌핑이 돼 있어요. 네. 하지가 상당히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얇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 분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종아리가 가장 가는 멤버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거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또 여쭤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몇 개 좀 볼게요. 네. 요즘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는 유하영 씨. 힘들다. 어떨 때 밥을 제때 좀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아, 밥 못 먹네. 예민해지잖아. 네. 기분이 너무 다운이 돼서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밥을 못 먹으면. 그죠. 다 먹고 살자고 네. 하는 건데. 오늘 좀 먹고 왔구나. 네. 지금 배부른 상태. 태민 씨는? 네. 가장 힘들 때. 연습할 때? 아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랄까. 일어날 때? 일어나서 춤출 때 있죠. 이런 시간에 할 때 뭔가 음악도 리허설. 빠르게 들려지고 좀 몸이 처지고 할 때 그럴 때가. BPM이 한 140 돼. 아, 네. 갑자기 빨라요. 진짜. 정말 빨라요. 몸이 처지니까. 너무 빨라. 소리 내가 먼저 원래 템포는 소리 이건데 갑자기 아침에 막 예민한데 막 춤을 들여이려서 하면 소리 내가 막 이래. 아, 그리고 샤이니 목소리로 슈키라 로고송 불러주세요. 김민정 씨 아까 따라 부르더라고 우리 키 씨가. 네. 많이 들었으니까. 키스해요. 키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을. 가성 올라. 찍어주는데요? 거기 뒤에 계속 나오는데 함께하는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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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정출동 서울랜드 할로윈. 도깨비다! 울고불고 헐크에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까지! 달콤짜리 오싹 공포 25주년 서울랜드 할로윈! 서울랜드! 서울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월 한성자동차 가을여행 프로모션. C클래스 구매 고객에게는 샘소나이트 프리미엄 라인 여행용 캐리어를, 더 뉴 E클래스 시승 고객에게는 가을 여행을 위한 해외여행 상품권 등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문하십시오. 한성자동차. 세상의 진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갇혀버린 텍스트를 넘어 살아있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 이것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인 안산대학교의 실용철학. 안산대학교 40년, 그 너머를 향해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 치킨이 되었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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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 새우 새우 새우를 만나, 매콤달콤한 새우 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영화 보러 갈래요? 많은 이들이 영화권을 내밀 때, 바다 보러 갈래요? 하와이 항공권을 건네는 단 하나의 남자가 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티켓, 하나투어 항공권. 하나투어와 하와이안 항공이 만나 가격은 내리고 혜택은 더 챙겨드리는 하나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풀이닷컴. 김포대학교 알고 계신가요? 취업에 강한 국제교류가 활발한 대학. 2013년 65억 장학금으로 재학생의 90%가 혜택을 받는 대학. 김포대학교는 비전 호프 2020을 통해 교육 만족도 최상위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담는 대학, 미래를 여는 대학. 김포대학교. 영화 동창생에서 리명훈 역을 맡은 갑 최승현입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 하나뿐인 가족, 동생 혜인이를 구하려면 공작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최승현 주연의 액션 드라마 동창생 11월 6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yeah.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고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도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yeah.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미 넌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포인트가 있네요. 로봇송들이 다. 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샤이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나가기 전에 종아리가 가장 가는 멤버를 맞히는 샤이니 바디 퀴즈를 저희가 잠시 내드렸는데 세 분의 종아리 둘레를 재봤는데 오 굉장히 얇아요. 얇고 반전 있어요, 여러분. 반전. 지금 9288님이 다리하면 역시 극세사 다리 태민군이요. 아 장난 아니죠. 태민군은 거의 뭐 의외로 종현? 모기 다리가 뭐야? 모기 태민군 아니 거의 뭐 아니, 지금 소금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지금 청담동 소금쟁이. 아니 근데 이런 별명 붙으면서 한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리 굵긴 줄 아시고 네. 말이 되진 않죠. 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말 얘기 안 할게요. 태민군이 이렇게 은폐 엄폐 하려고 했지만 네. 방송에 다 보이기 때문에 태민군의 네. 다리는 지금 김영진 씨는요 바디 퀴즈 정답은 반바지를 즐겨 입는 기범 오빠 단연컨대 샤이니와 스키니의 조합은 최고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안 입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입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야 종현 공방 갔을 때 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다리 굵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3731님 예뻤다는 거죠. 굵다는 건가? 굵다는 건가? 얇다는 건가? 인상적인 코끼리 날렸어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샤이니 바디 퀴즈 샤이니 종현 키 태민 중에서 종아리 둘레가 가장 짧은? 얇은이요. 얇은? 짧다고 하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시면 짧다 예민하거든요. 짧다 되게 예민해요. 가장 얇은 멤버는 누구였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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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요즘에 완전 거의 뭐 제 다 먹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서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샤이니의 사진을요 저희가 오늘 즉석에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이제 또 있네요. 오래 같이 활동하다 보면 서로 닮게 되는데 네네네. 5년 넘게 함께 해온 샤이니 멤버들 서로 얼마나 잘 맞히는지 저희가 코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에브리바디 퀴즈 마밤. 속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지금부터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질문을 드리면요 세 분은 재빠르게 OX 답을 외쳐주시면 되는데 세 분 중에 단 한 분만 다르게 답하면 그분은 벌점 1점을 받게 되고요. 벌점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달라는 의미로 오늘 특이하게 벌칙이 미리 공개가 돼요. 뭐죠? 벌칙! 즉석에서 치킨 두 마리 주문하기! 두 마리요? 이럴 수가. 아, 네. 사비로? 네, 사비로죠. 사비로. PD님이 사비로. 사비로 이런... 네. 법카 되나요? 법카? 보니카드 법카. 다 됩니다. 어쨌든 법카 돼요? 저분들은 본인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법카든 뭐 사비든 상관없어. 메카 네. 매니저 카드. 메카로 메카.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가불. 아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만 하면 돼. 네. 제자 입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지금 빨리 먹어야 된다. 세상에 마상에. 그럼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벌칙은 저희가 치킨집 전화번호 앞에 네. 진짜 빨라. 지금 책상에 붙어 있어. 네. 정말 중요한가 봐요. 깨끗하게 붙어 있네요. 아,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에브리바디 노래를 듣자마자 당연히 1위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둘, 셋. 아니 말로도 아니, 아 잠깐 든거 아니었잖아요 금방 지금은 든거였는데 조결 씨가 5 아니요 든거 아니에요 저 든거 아니었어요 다시 아, 다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하나 둘 셋 X 멤버 한 명과 동시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멤버에게 양보할 것이다 하나 둘 셋 X 샤이니 중에 여자 연예인에게 가장 많은 대시를 받은 멤버는 온유다 하나 둘 셋 모르겠는데 다시야 그래 우리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확답을 그래. 주자 키가 자,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X 태민 씨만 샤이니 외모 서열 꼴찌 솔직히 나는 아니다 하나 둘 셋 X 키 멀쩡 굉장히 오해 받았어 샤이니 멤버 중에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한 멤버는 종현이다 하나 둘 셋 오 그럴 줄 알았어 인마들아 내가 X 할 거 같냐 늦은 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 종현 씨 오. 네, 뭐라고요? 잠깐만요. 나 X였는데. 일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X. 잠깐만요. 다시. 뭐야? 일보다는 아니, 사랑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X. 저 아까 X라고 했어요. X. 네. 나 혼자 솔로 앨범을 내도 음악 프로그램 1위 올킬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X.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무조건 부모님 뜻에 따를 것이다. 하나, 둘, 셋. X. 잠깐만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개 남았거든요. 아싸. 소속사 여자 걸그룹 소녀시대 FX 중에 그래도 후배인 FX가 더 편하다. 하나, 둘, 셋. X. 예스. 저 키가 두 번 걸렸어요. 키. 여러분 밖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되죠? 지금 키씨가 꼴찌죠? 예, 꼴등 키씨. 바로 지금 치킨 주문해 주시고. 키가 여는 건가요? 예. 키우는 근데 되게 쿨하네요. 우리가 방송 중에 바로 키씨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를 할 거예요. 네, 알아서 지금 해 주시고요. 알아서 지금 해 주세요. 옆에 안 뒀으면 어떡할 뻔했어. 알아서 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지금 하면 이걸로 카드 계산하는 건가요? 예, 바로 계산하는 바로 거예요.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멤버에게 양보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 X를 통화 중이시네요. 거의 통화 제대로 잘 들어갔어. 치킨집 통화 중이래요. 계속 걸어보세요. 계속 네. 해주시고요. 네. 우리 태민 씨는 양보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멤버 이렇게 한 여자를 동시로 이렇게 사랑하게 동시에 좋아하는데 양보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죠? 아 양보할 것이다의 X구나. 그래서 양보를 못하겠다. 예, 아니 뭔가 그 여자분, 예, 그렇지 않아요. 양보를 못할 것이다. 우리 네 여기 종현 씨 공간이고요. 아 저쪽 치킨 시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샤이니의 키 씨가 치킨을 두 마리 제작진 분들을 위해서 시키는 네 모습 양념 하나, 프라이드 하나. 반반 두 마리 갖다 주세요. 네 파닭 없어요? 네 다 들어가고 소리가 다 카드 결제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까지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저희가 좀 지켜드리고 무 한 개만 더 챙겨주세요. 네 무 많이 달라고. 네. 작가 누나가 여기 올려줬어요 모니터에 네. 무 많이. 네. 네. 아 무 많이. 됐나요? 네 로비 오셔서 전화하신다고. 아하! 세상에. 와. 이게 무슨 로비 오시면 키군이 직접 가서 받아오나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요?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카드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카드 맡겨주시고요. 야, 그러면 한 개만 더 볼까? 네네. 부모님 뜻에 따를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네. 들었죠, 세 분? X 했죠? X. 네, 예. 네. 다 부모님 X. 부모님 뜻에 따르지 않는다로. 반대하시면. 네. 아니, 근데 태민 씨는 사실, 반대하면. 예, 근데 제가 원래 반대하는 걸 많이 해서. 예. 그러면 부모님 반대하는 걸 많이 해봤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제가 막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게 하는데 막 이렇게 다 네 그래도 그런 건 뭔가 부모님 말씀을 약간 설득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예, 태민 씨가 편이에요. 예. 그런 편이고 키 씨는 저는 웬만하면 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 외동이기 때문에 외동이 너무 저만 보고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니까. 하지만 여자만은 네. 내 여자는 내가 지키겠다. 네. 그때 당시에 느끼는 기분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포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래요. 결혼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람둥이 기질이 많은 멤버 종현이다. 이거 종현 씨까지 5를. 아 이거는 제가 점수를 네. 분명히 받을 것 같아서 만약에 X를 들면 네. 제가 감점 당할 것 같아서 저도 5를 들었습니다. 네, 태민 씨는 왜 전략적 5였어요? 왠지 멤버들이 그렇게 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궁금한 거 좀 만나봤고요. 네. 노래 한 곡 여기서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상사병 어허. 네. 듣고 올게요. 신기한 아니 뭔가 이상한 이야 혹시 병했지 몰라 온몸에 힘 쭉 빠진 채 가누지 못해 이 못된 증상 너를 만나 후에 생겼어 까만 밤 나로 남아 이 생각 가득 찬 내 방에 아무것도 못하고 널 그리며 종일 아파 동안 분주했어요. 어, 정말 폭풍 같았어요. 폭풍 같았어요. 어. 야, 우리 다음 코너를 위해서 세 분이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샤이니의 종현, 키, 태민 씨 코너를 지배하는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인라인 대결. 인라인 스케이트인가요? 좋아요. 아니 세 분 다 다리 또 넓잖아요. 친한 사람 많죠? 연예인 중에 연예인. 이제 좀 저희도 6년 정도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과 친분을 또 이어가고 있는지, 또 평소에 그 인맥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종라인, 키라인, 테라인 이렇게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라인 대결 미션 공개할게요. 평소 친한 연예인과 즉석 전화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분과 바로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씨는 종현 씨에 관한 퀴즈를, 또 태민 씨는 각자 본인에 대한 퀴즈를 상대에게 낼 텐데, 퀴즈를 가장 많이 맞히게 하는 분이 1등, 퀴즈를 가장 못 낸 분이 꼴등인데 이번 대결 역시 꼴등하신 분만 저희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벌칙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벌칙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벌칙! 엉망진창 노래방 라이브. 무조건 엉망진창을 불러야 되나요? 정석으로 부르면 안 돼요. 멋있게 부르면 안 되고 이럴 엉망진창으로. 회식 때 부르는 것처럼. 그럼 모르는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진짜 신나고 재밌게 정신없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노래 부르면 엉망진창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전화 연결을 실패하신 분들은요, 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어요. 슈키라 코너의 게스트로 한번 출연하기. 발목 잡히는 건가요? 뭐 코너에 한번 나오는 거야. 저희에게도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뭐 벌칙이라.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면. 바쁜데 저희가 한번 더 부르는 것이 좋고요. 시키는 것보다 낫겠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라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가 가장 많죠, 종현 씨. 여기서 제가 종라인부터 가볼게요. 누구한테 전화하시겠어요? 저는 자이언티. 자이언티. 자이언티 씨. 자이언티 씨. 저는 해솔이 형이라고. 네, 맞아요. 해솔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자이언티라고 얘기하니까 좀. 서울시 강서구에 사시지 않으세요? 아, 예전에요. 예전에. 아, 그래요. 지금 전화를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컬러링이 자기 노래예요. 본인 노래가 아니죠? 컬러링 자기 노래예요. 나도 내 노래야. 뻔하지 마. 가볼까요? 왠지 안 받을 것 같은 이 기분. 아니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거 아니겠지? 이게 아니죠. 안 받을 것 같은 이 기분. 받았어요. 여보세요. 시작. 스피드 키드야. 바로 시작한다. 뭐야? 형, 내 혈액형은 뭐야? 뭐? 내 혈액형. 한숨 쉬지 말고 빨리 스피드 키드야. 내 혈액형은 B. 틀렸어. 내 대학 전공은 뭘까? 나 뭐 하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학 전공? 대학 전공.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너 왠지 신문 방송 경화. 형, 얼마 전에 내가 노래 만들어준 여자 가수 누구지? 형 그거 노래 아이. 좋다고 그랬잖아. 좋아. 맞았어. 내 술버릇은? 내 술버릇. 어? 내 술버릇. 뽀뽀한 하잖아. 아이씨, 뭔 소리야. 뽀뽀한다고? 아니, 틀렸어. 다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가수, 내가 형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했었어. 진짜, 완전. 자이언티. 예스. 주량은 소주 몇 병일까요? 나 소 진짜 소주. 지켜요. 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만취 상태이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만취 상태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형 그러면 저 문제라도 내볼게요. 맞추나 안 맞추나. 그래요? 형 그럼 내 몸무게 몇일까? 57. 비슷해.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내가 네 여자친구야. 형 그러면 내가 종현이가 여자라면 샤이니 중에 누구를 좋아했을까?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나 종현이 좋아해. 예스. 야, 정도였네요. 이렇게.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이언티. 누구예요? 네, 슈키라. 슈키라요. 네, 지금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KBS 쿨 FM 지금 방송 연결 중이에요. 리액션 봐. 와, 진짜 리액션이 정말 특이해요.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티예요. 형 갑자기 왜 발음이 갑자기 착해졌어? 왜 착해졌어? 파리 타임. 야. 했어. 근데 자이언티 씨가 우리 그 로고송도 네네 그쵸. 네 맞아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나가는 로고송이에요. 네, 너무 뿌듯했어요. 물음표. 맞아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종현 씨랑 이제 스피드 퀴즈 했는데 두 개밖에 못 맞춰가지고. 제 생각에 너무 어렵네요. 형 일부러 틀렸죠?
신문 방송 경영학과가 뭐야? 원래 과가 뭐예요 그러면? 저 음악과입니다. 음악과.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자이언티 씨랑 전화 연결했는데요. 우리 한번 또 예. 나와주세요. 시키라에도. 아, 너무 좋아요. 저 불러주시면 뭐 바로 갈게요. 그래요. 자이언티가 생각하는 종현이란? 종현이? 네. 테디베어. 아, 왜 테디베어? 왜 테디베어지? 나도 궁금하다. 왜요? 테디베어? 종현이는 네. 항상 너무 귀엽고 너무 애가 사랑스러워요. 아, 형 스캔들 나 형이랑 나. 좋습니다. 우리 테디베어 친구 자이언티 씨 전화 연결 너무 고맙고요. 네, 에, 맞아 뭐 드시던 술 드시든지 뭐. 좋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종현 씨는요 스피드 퀴즈 두 개를 맞춰 주셨고요. 바로 키라인 이어서 가볼게요. 네. 전화 한번 걸어 주시고요 밖에서는. 네. 받을 것 같죠? 전 100% 받습니다. 누구랑? 연결? 저는 슈키라에서 맺은 인연 우현 씨에게. 아. 네. 인피니트. 네, 인피니트 우현 씨에게. 맞아, 인피니트 우현 씨랑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받으면 바로 퀴즈 내야 되는 거죠? 아, 콜로 지금 통화 연결음이 없어요. 바로 없어요. 하면 돼요. 네, 통화 연결음. 여보세요? 나무. 여보세요. 나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아, I'm sorry. 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아, I'm sorry, I'm sorry. 아, I'm sorry라니까. 내 고향은. 뭐요? 내 고향은. 대구. 내가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눈? 아, 문, 눈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은? 아, 우리. FX? 아, 뭐야. 오른쪽 눈 시력. 1.0.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여배우는? 아우! 뭐야? 아우? 아우! 샤이니? 아 뭐야! 샤이니 중에 나이로 내가 몇 번째?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어렵다, 근데. 내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 하나. 맨 뒷자리 하나. 아, 예스! 뭐야! 예스! 예스! 진짜 뭐야! 제가 이게 뭐야? 저희가 지금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피니트 우현 씨죠? 예, 안녕하세요. 네, 키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 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현 씨. 네. 어우, 우현 씨랑 친한데. 네, 굉장히 친한데. 예, 예. 아니,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I'm sorry 하면 사과지. 딸기라고 했나요? 딸기라고 했어? 아니,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말을 못하겠어. 지금 뭐 하셨어요, 우현 씨? 뭐 하다 예? 전화 받으셨어요? 저 음악 듣고 있었어요. 아, 음악 듣고 있었구나. Everybody. 야! 어, 센스 있다. 둘이 그러면 친해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아, 김범치랑요? 네.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됐구나. 더 됐지. 네. 더 됐나? 그때 슈키라 이후니까. 아. 3년,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슈키라에서 네. 만나서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친해진 예, 예, 맞아요. 어, 그렇구나. 예. 아, 전화 연결 고맙고요. 두 분의 예. 우정 예. 저희가 많이 알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한 문제 정도. 네, 한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진짜로 서로 잘 통한다고요. 근데 네, 일만 몰라도 잘 통하니까. 네,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슈키라.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 지금 또 태민 씨도 기다리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네. 야, 우리 우현 씨랑 짧게 통화해봤고요. 바로 없어서. 우리 테라인 가볼게요. 태민 씨 지금 전화 연결되고 예. 있죠? 예. 누구랑? 저 엑소의 카이라는 친구가. 카이 씨랑. 이 친구는 아, 참 한숨. 한 개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통화 연결 중입니다. 아, 이게 아니. 아니 말게 예스러운 통화 연결음을. 정말 요즘엔 이 통화 연결음이 더 개성 있죠. 엑소의 카이 씨랑 우리 태미 씨의 우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좀 안 받고 있어. 여보세요. 네. 야, 종인아, 내 생일은? 어? 내 생일. 너 생일? 어. 너 생일 언제일까? 아, 야, 빨리. 맛 퀴즈. 맛 퀴즈. 시간이 없어. 빨리. 너 생일 언제지? 다음. 좋아하는 색은? 어? 좋아하는 색. 너가 좋아하는 색? 어.
파란색? 아니야. 아이씨. 내 첫사랑은 몇 살 때? 어? 내 첫사랑은 몇 살 때? 난 태어날 때부터. 어. 너 첫사랑 뭐냐? 두 살 때인가? 두 살. 야,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내가. 어, 학창 시절? 너 수학. 수학이요? 야, 내가 데뷔했을 때 나이는? 뭐라고? 내가 데뷔했을 때 나이. 너 네 살인가? 네 살 데뷔. 네 살. 야, 나 꼴찌하면 안 돼, 이거. 뭐라고? 내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은? 너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 계란. 계란을 만들어요. 야, 존경,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너 존경하는 사람? 야, 됐어, 해. 그만해, 끊어. 아니. 아니, 이미 아는 것 같은데, 방송인 줄. 너무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엑소의 카인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인이라 반갑습니다. 시키라 여러분. 아~ 야, 너 죽을래? 아, 살인 예고. 와. 와.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태민 씨. 아, 카인 씨? 저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었어? 생일 언제예요? 네. 생일 빼고 다 알고 있죠. 아, 생일 빼고 다 알고 있어? 야, 너 내 좋아하는 생 모르잖아, 그치? 7월 8일이래요. 7월 8일이요? 18일. 18일? 아, 7월 18일. 네네, 네, 7월 18일. 아니, 얘는 제가 좋아하는 생을 모를 것 같아서 몰라. 아니, 몰라라고 썼는데 얘가 무슨 파란색을 말해서 못하면서. 야, 그리고 네. 잘 만드는 음식도 없대요. 네, 없을 거예요. 만들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둘이 많이 친한 거 봐요. 네, 용인이랑 뭐 우정이 대단한데. 연습생 때도 태민 선배님과 정말 친합니다. 아, 저... 나이가 동갑이에요? 네. 아, 동갑이구나. 첫 인상이 어때요, 두 분이서? 카이 씨랑 태민 씨랑. 첫 우리, 인상이요? 어, 태민 씨 딱 봤을 저는, 때 어땠어요? 저는 뭐지, 남미에서 애가 남미. 아, 저는 태민 선배님 보고 어션 줄 알았어. 어션. 야, 너네 둘 다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어셔랑 남미랑 지하 공연장에 검은 벽에 둘 다 없는 줄 알았잖아. 야, 두 분의 우정 영계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제가 1등이네요? 네. 아, 진짜 야너 두고 보자, 진짜. 야, 너 때문에 영화 잘 봐. 어. 그래요. 카이 씨 또 나와주시고요, 슈키라에도.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슈키라에? 슈키라 여러분. 샤이니 많이, 샤이니 선배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엑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화 연결 끊을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꼴등 태민 씨로 엉망진창 노래 라이브. 아, 엉망진창 라이브를 정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아,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일부러 좀 약간 몰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정답을 없어 막 이런 걸 했는데.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우리 태민 씨가 어떤 노래 불러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유와 종현 씨의 노래 들어볼게요. 우울시계. 진짜 우울하네요.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 이 시간엔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해 지금이 몇 시지 11시 반 우울하다 우울해 또 울 시계가 째깍째깍 우울하다 우울해 라면 왜 먹었지 살찌겠네 비가 온다 비가 와 끈적거리게 자꾸 비가 와 잠이 온다 잠이 와 그냥 세상만사 귀찮아 시간이 흐르면 가슴 찢어지던 이별도 그냥 저냥 휙휙 지나가 잊혀진다 잊혀져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리
사진 다 무뎌져 네모가 달아져 원이 돼 우울하다 우울해 무뎌져가는 게 우울하다 씁쓸하다 씁쓸해 한약을 다려 마신 듯 씁쓸 우울하다 아이유와 종현의 우울시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태민 씨의 벌칙.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엉망진창 노래방 라이브. 우리 칼 씨가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칼 씨가 네. 일부러 문제를 네. 많이 틀렸죠. 어, 문자는 보내요. 지금 보다. 들으라고 빨리. 네, 칼 씨에 대한 복수로 제가 엑소의 마마를 엉망진창으로 일부러 부른다고 합니다. 야, 지금 노래 나오고 있고요. 엑소K의 마마. 아, 잠깐, 잠깐. 유영진. 누가 부르는 건가요? 네. 어, 그냥 부르면 돼요. 일단 부르세요. Careless, shifted, marvelous, and marvelous, heartless, heartless. 뭐라는 거야? 버린 채 외면한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어 눈을 감지 마 마마 야 너 빨리 응원해 엑소 이름 얘기해 김종인 박찬열 김정연 오세훈 마라 하이틴 루아 모카 사랑해 이제 내게 대답해줘 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얼마나 다르던 게 존재하게 했는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열 씨랑 키 씨랑 계속 웃기만 아, 하고 그냥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뭐 아. 정말 진지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진지하게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불러 아니 초반에 아니, 너무 잘 불러가지고 아니 처음 그러니까 종인이 부분을 좀 불러봐야겠다 했는데 좀 늦게 나오네. 야 우리 태민 씨가 부른 엉망진창 라이브 벌칙 수행했습니다. 우리 엑소 카이 씨에게 띄우는 노래였죠. 마마. 네, 마마 들려드렸습니다. 문자 안 왔어요? 뭐 듣고 있나? 아, 핸드폰이 들었나?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에, 에, 에. 아 카이 오빠가 꼭 봤으면 최혜진 씨 녹음해서 들고 다닐게요. 이면희 씨 현반주에 엄청 웃네요. 최소연 씨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중간에 예. 잠깐 찍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야 이제 우리 샤이니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야, 우리 가시기 벌써 전에. 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아, 왜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름하여 너 이것 좀 고쳐.
빠밤. 빠밤. 네,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 없는 민호 온유 씨에게 하셔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면 그럼 저부터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 태민이가 하극상으로. 하극상. 누구한테? 어. 저 온유 씨에게. 어허. 이럴 수가. 태민 씨. 너 온유야. 목 좀 고쳐. 아, 지금 목이 다쳤으니까. 아, 우리가 언제 야자 타임을 하자고 했나요? 야자 타임 괜찮나요? 야자 타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자 타임을 하죠, 그럼. 네, 그래요. 야자 좋네요. 타임을 합시다. 좋네요. 좋다. 뭐 몇 살 차이 난다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 종혜 씨도. 제가 하는 건가요? 전 민호 군에게. 민호 군아. 민호야, 너는 바쁜 거 좀 고쳐라. 아.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니까요. 아. 너무 바쁘니까. 네. 뭐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끝. 키시. 종현아! 부셨습니까? 종현아! 예, 네, 부셨습니까? 네 핸드폰 좀 잘 챙겨라! 네,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고. 왜, 휴대폰 왜?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맨날 휴대폰이 찾고. 없어지고? 제가 자주 잃어버려서 저 멤버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찾아줘요. 아, 우리 애기네. 이거 좀 고쳐야 돼요, 그런 거. 너, 태민아. 지금. 네 걸 내가 찾아준다.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분께서. 예. 양대 산맥이죠, 샤이니의 네. 물건 잃어버리기. 아유, 이렇게 해서 우리 코너를 지배하는 자 샤이니와 함께 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또 슈키라 나와주셔가지고. 네. 좀 아쉽지만, 세 분만 오셔도 너무 재밌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그래요, 다섯 분 또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활동 계획도 어떻게 되나요? 에브리바디로 콘서트 계획 네. 같은 거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아직 일본에서 하는 아레나 투어가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계속 하고 있구나. 네, 네. 활동과 뭐 병행하면서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단 뭐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분 아 근데 아직 치킨이 안 왔대요. 이런 세 분 가면 돈 누가 내? 뭐 카드를 놓고 갈까요? 아, 카드 놓고 네. 그럼 카드를 놓고 가고 카드를 퀵으로 쏴주세요. 아, 이거 뼈 남으면 뼈도 같이 퀵으로 쏴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진짜. 어떻게든. 그래요. 우리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서 띄워드리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쫓아 졸린 눈을 떠 잠시 후면 또 내일이야 깜짝할 새 지나간 하루가 허무해 가슴이 모래 삼키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두근대던 우리 감정이 익숙해져 당연하듯 느껴질까 난 걱정해서러워 소홀해진 인사들 덤덤히 상처 줬을 행동들